무 하나가 있어서 체나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파 씻고 물 씻고 무 조그만 거 무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채쳐가지고요. 마늘, 생강, 마늘, 생강 카트기 갈아가지고 사과 조금 하고 채나물을 할 겁니다. 지금 소금 뿌려놨거든요. 소금을 뿌려서 숨이 죽으면 이 소금물을 버리지 말고 또 여기다가 넣어서 갑니다. 그래서 채나물을 아침에 하려고 절였답니다. 이렇게 무채를 썰어서 여기 소금 잠깐 뿌려놓으면 물이 나오거든요. 물이 나오면 이 물을 여기 카터기에다 넣어가지고 갈아요. 밥 조금하고 밥 조금 한 숟갈만 넣고 그러면은 이렇게 잘 달라붙어서 맛있어요. 양념이 잘 달라붙는다고 그러나? 한인마트에서 새우젓도 사왔어요. 새우젓도 사다가 오늘 이따 아줌마들이 와 청소하니까 이제 내가 어질러도 청소는 내가 안 하니까 이럴 때 빨리빨리 음식을 해놓고 음식하면 막 어지러워지잖아요. 아무리 얌전하게 한다 그래도 튀기고 이렇게 절여놨어요. 우리 순주 누들김치 이걸 그렇게 좋아해요. 우리 순주가 그래서 아침에 담아봅니다. 밥 한 숟갈, 사과 4분의 1쪽, 생강 반톨, 마늘 큰 거로 4개 이상입니다.